자, 끝내주는 컵라면 레시피가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사키 짬뽕과 차돌박이의 조합, 튀김우동의 삼각김밥 참치캔에서 참치 튀김우동 국밥. 쿠왕이라는 분이 요즘에 컵라면 레시피를 막 하시는데 국밥이라고 하시더라고. 튀김우동 국밥. 그치, 국물에 밥이 들어서 국밥이지. 그치. 하고 여기다 마늘 반 스푼을 넣으면 되거든요. 요즘 칼은 여기 막 이렇게 있네. 마늘, 이거 마늘 빻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뭐 요즘 칼 아니면 옛날 칼이요. 아, 나 어릴 때도 엄마 그렇게 하던데. 아 그래? 그렇구나. 얘를 칼 면으로 한번 눌러요. 그냥 빻아보고 이렇게 하고 빻아봐요. 차이를 알 수 있어요. 아 그래? 하나는 얘로. 아 훨씬 쉽네. 안 도망가서. 여보. 응? 교대 교대. 그리고 후추. 후추를 후추 후추. 뭔 소리죠? 후추를 후추 후추는? 몰라요 그거? 후추를 뿌릴 때 나는 소리 들어보죠.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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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는 게 많은 게요. 후추 후추 후추. 많이 먹고 싶어서 꼭 눌러 담는 거 봐. 빨리 먹자. 부화하는 것 같다 소리가. 완벽. 여보 이것만 먹을 거예요? 완벽하지 않아요?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식이섬유가 없대. 식이섬유가. 아 왜 자꾸 풀떼기를 나한테 강요한. 와 진짜 맛있는 풀을 왜 자꾸 풀떼기라고 평화해? 조금 빼고. 전자레인지 2분. 컵라면 먹어볼까? 차돌박이 참치 주먹밥 넣어서 맛있는 걸 맛없는 것보다 먼저 먹으면 나처럼 돼. 홈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용. 와, 이거는 그냥 와밖에 안 나오는 진짜 맛있는데요. 이렇게 맛있다고? 아니, 야 라면집 안 가도 된.
쿵. 대박이다. 야, 진짜 맛있어요. 야, 어느 정도냐면 개인적으로 아 약간 이런 맑은 짬뽕이 먹고 싶다 이럴 때 굳이 중국집에서 안 시켜 먹어도 될 정도의 맛? 집에 차돌박이만 있다면? 근데 재료비 따지면 아무튼 렌츠 국밥이 됐네? 죽이 됐네 죽. 비주얼은 야 비주얼은 야 이거 가위로 잘라서 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거의 라죽. 너무 맛있다. 아니, 야. 완전 다른 맛이거든요. 끝내준다. 야, 이거 먹다가 아, 좀 이렇게 국물 물기가 필요했을 때 딱 이걸 마시면 칼칼하면서 고소하면서 뭐가 더 맛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가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? 당연히 아 근데 이거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 당연히 고기를 좋아하니까 차돌이 더 맛있습니다. 근데 얘가 가격도 훨씬 비싸요. 차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약간 가성비 느낌? 근데 얘도 가성비는 아니다. 저 참치캔에다가 삼각김밥에다가 컵라면 하면 이것도 한 5천원 돈이고 얘도 저거 차돌 한 200은 들어간 것 같고 150에서 200 들어가니까 둘 다 잠깐만 둘 다 만들어 먹으면 한 5천원 6,7천원 이렇게 되는 맛없으면 범죄네 이건 맛없으면 이거 영상 올리신 그 쿠앙 그분 잡혀가야 돼 범죄다 이건 야 근데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맛입니다 깍두기 진짜 잘 어울려요.
그러니까 마늘을 무조건 꼭 넣어야 돼요. 마늘의 역할이 진짜 굉장히 큽니다. 마늘이 더 칼칼하면서 그 기름질 수 있는 그 국물 맛을 약간 알싸한 그런 매운 마늘 맛으로 싹 깔끔하게 딱 잡아줘. 아, 배부르다. 아, 잘 먹었다.